플러싱 제일교회가 혈액암으로 2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종성 목사와 맞는 골수를 찾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인 골수 등록 캠페인을 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제일교회는 지난 5일 주일 새생명재단과 함께 교인들을 대상으로 골수 등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골수 등록을 해왔던 교회는 혈액암 판정을 받은 김종성 목사와 맞는 골수를 찾기 위해 다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은 체육관에 마련된 골수 등록 부스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년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 목사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수 등록 연령이 18세에서 44세로 제한돼 있어 일부 젊은이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골수 등록과 조직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면봉으로 입안에 있는 조직을 채취하며 간단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 꼭 김종성 목사를 생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 캠페인인데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18에서 44살의 젊은 사람들의 골수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한인 교회들만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 우리 2세들 많이 참여해서 꼭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성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호프재단은 새생명재단과 함께 지속적인 범동포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재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부 김 목사와 골수가 맞는 사람을 찾기는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로 조직 검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에 김 목사님이 맞는 골수를 찾아서 골수 이식을 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골수 등록 운동을 통해서 또 김 목사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또 골수병으로 인해서 골수를 찾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전체의 참여와 관심으로 김종성 목사가 하루빨리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